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사주 명리에 대해서 다시 기초적으로 2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사주를 종합적으로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주를 좀 푸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2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보자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걸 가지고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내 아내가 어떤 태생이고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서로 상생의 힘으로써 갈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볼 때는 먼저 식간이 있습니다. 식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갑을병적 무기 경신 임계가 있습니다. 식간.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할 때쯤 얘는 목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여기만 이것만 가지고도 내 남편이 병이냐 무냐 경이냐 내 아내가 개냐 임이냐 신이냐를 놓고 그것만 가지고도 특성을 찾아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 이 천간입니다. 십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니 함께 한번 여러분들 또 이왕이면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부분은 양목입니다. 양목, 음목, 양화, 음화, 양음, 양음, 양음. 이 차이는 뭐가 있냐면 약간의 성향이라는 걸이에요. 성향에 음의 기질을 갖고 있다. 뒷부분에 음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깊게 생각하고 양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스타일이 좀 커요. 그리고 자기 힘의 어떤 기운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일단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큼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이쪽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아시다. 목은 우리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방향은 이것은 동쪽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동쪽. 그리고 병정은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기토는 중앙을 이야기합니다. 중앙. 경금은 서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북을 이야기합니다. 북.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사주에서 목 기운이 약하거나 아니면 목이 굉장히 필요할 때 목이 필요할 땐 동쪽 방향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출입문도 이때는 동쪽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게나 이럴 때.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동쪽 방향이 좋냐. 태생은 이 기운에서 많이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쪽. 중앙은 뭐냐면, 동남 방향,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서북 방향, 이 중앙 쪽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히 이것은 참고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쪽이고 북쪽. 그래서 사주에서 방향 정도는 알자. 이 방향이 나에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여기서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 얘는 갑목은 청색을 이야기합니다. 청색. 을목은 그린색, 녹색을 이야기하죠. 녹색. 이런 거 뭘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색채요법, 그리고 내가 컬러를 쓸 때, 내가 아플 때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내가 가게를 하거나 아이들 공부방을 해줄 때 어떤 컬러를 쓰는 게 좋은 건가, 정서적으로 좋은 건가,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은 뭐냐? 붉은색을 이야기합니다. 정은 뭐냐면 약간 붉은색보다 톤 자체가 낮은 자주색입니다. 그리고 무는 말 그대로 얘는 노랑색을 이야기합니다. 노랑색. 얘는 기는 아이보리색. 색톤이 좀 낮아요. 아이보리색. 그리고 경금 자체는 흰색.
신 자체는 흰색을, 저희가 여기서 흰색하고 얘는 진주색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진주색. 그리고 임은 검정색, 걔는 회색을 이야기해 줍니다. 회색. 이것만큼은 색깔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춥고 사주에서 춥고 냉한데 또 목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런 컬러를 입는 것이 좋고 가게를 하게 될 때 간판을 잡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내 벽지를 쓸 때도 이런 때 여기서 컬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잘 이것도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건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코, 건강. 목 자체는 목은 건강에선 얘는 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간. 간. 두 번째 모발을 이야기해 줘요. 모발. 머리카락. 그리고 담석을 이야기해 줍니다. 담석증. 그 다음에 이건 목은 신경을 이야기해 줘요. 신경. 신경. 그래서 목 기운 자체가 약하다. 그러면 신경계통이 약하고 을목 자체는 중풍을 이야기합니다. 풍을 이야기해 줘요. 이것이 깨지거나 약할 때는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건강에 대한 기운은 참고할 수 있고 화는 심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장. 그 다음에 안과 눈. 눈을 이야기해 줘요. 눈. 그 다음에 심혈과 혈압률을 이야기합니다. 혈액, 혈압. 혈압.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화기운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토는 비, 위, 코빗자, 위. 비와 위를 이야기하고 복부, 허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은 폐, 대장, 그 다음 피부, 뼈, 그리고 금 자체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는 호흡기 같은 기관지도 여기서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비뇨기, 방광 이쪽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뇨기, 방광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이 부분이 약할 때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 자녀들이 내가 만약에 의사가 어떤 의대를 다닌다 했을 때 이 목 갑을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신경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신경과. 화는 안과를 이야기해 줘요. 안과. 얘는 내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금은 정형외과를 이야기해 주고 얘는 비뇨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만큼은 조금 상식적으로 좀 암기하고 기억을 해 두자. 이게 굉장히 명리학 하는 사람들 많이 활용합니다. 건강 문제도 여기에서 많이 활용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갑목에 대해서, 오늘은 갑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얘가 목인데, 근데 오늘은 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갑, 갑 자체. 십간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된 게 갑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에서 일간이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경금을 봐줘라. 경금이 있냐 없냐 이걸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냐 없냐를 봐줘야 합니다. 이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갑을 가지고 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인계가 있어요. 이 사주에서. 여기서. 일간이 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천간에서 갑이 갑을 나타냈다, 만났다. 우리가 갑, 갑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갑갑하다. 나무가 큰 나무가 또다시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나무가 자기 자양분을 뺏어가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갑한 것은 지극한 신약사주 외에는 대부분 얘를 반기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갑목이 을을 만났을 때 을은 넝쿨을 이야기해요. 나무가 이렇게
갑목이 자란다면 을은 감싸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해물입니다. 방해. 방해자예요. 뺏어가는 거고, 얘도 굉장히 갑목은 싫어합니다. 지긋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사주일 때, 지극히 시작사주일 때는 얘를 잠시 쓰지만, 써도 얘가 나중에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무는 태양, 병화를 좋아한다. 병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에게 태양빛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얘가 굉장히 포인트예요. 병화를 쓸 때하고 정화를 쓸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근데 명리하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어떤 때 병화가는 좋고 어떤 때 정화가 좋은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어쨌든 필요해요. 갑목은 목은 나무는 우리가 사목으로 보는 게 왜 사목으로 봤냐? 옛날 조상 그 윗사람들이 보기에 나무 큰 나무는 전부 다 집을 짓거나 도끼로서 집을 쪼개가지고 잘라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뗄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빛의 기운 자체가 들어가서 뗄감으로 쓸 수 있을 때는 정화를 갖고 쓰는 것이고 얘를 기를 때는 병화를 갖고 잡아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주에서 정화를 쓸 때는 가을 2호를 쓰는 것이고 1월에서 6월까지는 병화, 갑목을 갖고 있다면 이때는 얘가 더 필요합니다. 7월 달에는 뭐냐? 이제 얘가 성목이 되고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랐으니까 이때는 뭐냐? 얘를 뗄감으로 써주는 것이고 1월, 2월생에 갑목에게 정화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량감자가 된다. 왜? 자라지도 않고 습한 나무를 불을 떼려고 하면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약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들 헤맨다. 그 다음에 갑이 물을 만났을 때 무는 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산 모양새는 좋습니다. 얘네들 이 기운하고 갑계와 합을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이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소속을 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쓰임이라는 게 갑목의 쓰임은 이 경, 이 경을 우리가 도끼로 본다, 쇠붙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 자체는 여기서 경금 자체를 이 두 가지하고 잘 믹스시켜서 삼박자를 봐줘야 돼, 이렇게요.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병화가 있느냐, 정화가 있느냐, 경금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이 갑목은 경금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쪼개서 쓸 수 있는 뗄감을 쓸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없고 갑목이 정화가 있다면 얘가 이미 불쏘시개로 때울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신약신강 떠나서 갑목이 정화가만 있으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냐?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까지 갖춰지면 이제 삼박자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경금하고 정화하고 병화를 잘 분석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경과 신 자체는 갑과 신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 극하는 거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를 면도칼 가지고 벨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서로가 말 그대로 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임과 개죠. 이건 물을 상징해 줍니다. 나무가 만약에 나무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부목이 됩니다. 부목. 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나무에 그 뗄감에 주어지면 이것은 썩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갑목은 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 중요한데 물로서 굉장히 나무에게 주는 게 중요한데 다과를 보아라. 다과. 물이 양이 많냐? 물 양이 적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물이 많으면 임수가 많으면 물에 부목이 되는 거예요. 부목. 부목이 되는 겁니다. 부목. 그런데 이 개수가 많으면 나무 갑목을 갖고 태는데 개수가 많으면 나무가 부패버려 썩는 거예요. 통나무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아이가, 내 아이가 목을 갖고 태어났다. 목은 근본적으로 태양을 좋아한다. 태양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했지만 목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칭찬을 써줘야 돼요. 물로서 이 아이를
물은 예가 뭐냐면 어떤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이거 해. 내가 이거 하면 너 이 용돈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해 하면 얘는 뭐냐? 얘 먹고 먹튀족이 돼요. 갑목을 갖고 태어난 애들은 용돈 주고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목적을 주고 거기를 했을 때 단거를 주면 안 되고 오히려 목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은 뭐냐? 오히려 화를 갖고 희망과 칭찬을 갖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뭘 갖고 태어났으면은 오히려 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오히려 희망적인 걸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 하나를 갑목을 갖고 보는 거고 사주에 보니까 물 기운이 너무 많구나 수의 기운이 많으면 뭐냐 얘는 물이 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나무는 자기 역할을 하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개 중에서 병정과 경금을 봐라. 그 중에서도 뭐냐? 갑은 정과 경이 있어줘야 한다. 이 정과 갑을 병정은 뭐냐? 얘는 장작불이단 말이에요. 장작불에 나무가 뗄감이 주어지는 거고 뗄감은 뭐냐? 도끼로서 패가지고 뗄감을 집어넣으니까 이 나무로서의 용도는 가장 최상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형성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래서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뭘 봐야 하냐? 경금하고 정화를 봐주라. 그리고 나서 주변 상황에 물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화기가 많은가? 토의 기운이 많은가? 금의 기운이 많은가? 이걸 참고해서 봐주시라. 단 하나 뭐냐? 병은 1월달 음력 1월, 2월, 3월, 4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갑목을 갖고 1, 2, 3월 태어난 사람들은 병화가 좋고 7, 8, 9, 10, 11, 12월달에 겨울에 태어난 애들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근본적으로 더 좋다. 왜? 이때는 뭐냐면 얘가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성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미 이제는 뭐냐?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게 뗄감으로서 뗄감으로 써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태양빛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뗄감으로 뗄 수 있는 도끼가 도끼질해서 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에는 병화는 길러주는 시기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잘 참고해서 갑목을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갑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잘 갑목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내일은 을목에 대해서 같은 목인데 갑과 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